지금 고사리 종군을 신고 있습니다. 갈래기로 고를 타고 지금 흙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래기로 고를 타고 이렇게 고사리 종군을 두세 가닥 놓고 연결해서 놓습니다. 두세 가닥 연결해서 놓는 겁니다. 이 정도 고래 놓고 흙을 덮습니다. 덮어주시면 됩니다. 트랙터로 오타리를 치시고 갈래기로 고구마 두둑기로 고를 타시고 흙을 덮어주는 겁니다. 저도 2년 전에 심어보고 오랜만에 심어봐서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지금 아침 한 8시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면은 금방 심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심을 수 있습니다. 종군을 한 분이 놓으시고 종군을 두세 가닥을 저렇게 들어가지고 고래 놓으시면 됩니다. 좀 어렵지 않습니다. 심는 것이. 그다음부터 풀 관리를 잘 하시면 되고 배수로는 가쪽으로 파주는 게 좋습니다. 삽이나 아니면 관리기나 미니 포크레인 같은 걸로. 지금 제가 경운기로 지금 트랙터를 노타를 지났습니다. 흙이 부드러워서 금방 또 됩니다. 고래에다가 종군을 이렇게 두세 가닥 연결해서 놓습니다. 적당히. 이 폭이 보통 한 1m 정도 됩니다. 1m. 지금 한 폭인데 1m 정도 그를 띄우는 겁니다. 한 50cm에서 1m 정도 띄우시면 됩니다. 고사리 종군을 신고 있습니다. 갈래기로 저렇게 두둑을 만든 다음에 막 타도 됩니다. 이거는 비틀비틀하더라도 약간 골만 15cm 깊이로 타주시면 되고요. 고사리 종군을 두세 가닥 연결해서 한 두 가닥 놓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세 가닥 두세 가닥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갈래기를 저 흙 덮는 갈래기를 설치해서 고사리가 굵게 올라옵니다. 이게 흙 덮는 갈래기를 이렇게 두세 가닥 연결해서 놓고 종근을 놓으시고 끊는 갈리기로 흙을 덮을 겁니다. 마지막에 그러고 덮으시고 갱위로 한 번 더 흙을 덮어주시면 살짝 덮어주시면 지금 저렇게 돼지 꼬리로 된 걸 놓고 이렇게 갈리기로 흙을 천천히 덮어주면 됩니다. 흙을 이렇게 계속 덮어주면 15cm 깊이가 천천히 이렇게 돌을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덮어줘요. 대중적인 수리로 되는 수리 흙이 그러면 한 15cm 깊이를 덮습니다. 남자 두 명이서 한 자리에 적당히 짓는 것 같습니다. 갈래기를 두 대로 지금 저희가 신고 있습니다. 신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다 심어 갑니다.
젊을 수도 있고 지금 모사리를 갈리기로 저 홀 타는 기계로 홀을 타고 이제 훅 뜯는 기계로 흙을 뜯고 있습니다. 이봐 지금 분명히서 하루 만에 다 심었습니다. 600톤 되는데 100톤 700톤 되겠네요. 갈리기로 볼을 타고 갈리기로 걷는 걸로 이제 저걸 뜯었습니다. 마지막 지금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심을 곳을 지금 트랙터로 오타를 치고 있습니다. 갈리기로 물을 타고 지금 흙 뜯는 기계로 지금 흙을 덮을 겁니다. 지금 종근을 넣고 있습니다. 두세 줄 저희는 지금 마지막이라 종근이 좀 오질해서 한 줄만 넣고 있습니다. 갈리기를 잘 하려면은 모타리를 잘 쳐야지만 줄이 예쁘게 나옵니다. 고추두둑 만들더라도 노타리를 잘 밑에 잘 치고 잘게 노타리를 잘 치면은 그게 부드러워서 잘 됩니다. 고사리 종근은 뿌리를 놓고 나서 바로 흙을 덮어줘 안 마르지 않게 바로 덮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심은 곳을 좀 발로 밟아주면 사람 몸무게 정도로 밟아주면 좋습니다. 고사리 종근을 놓고 있습니다. 고사리 종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고사리는 마디마다 눈점이 있기 때문에 마디 부분이 잘 부러집니다. 고사리 종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뿌리가 허들허들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마디 부분에서 45일 뒤에 이런 눈점에서 다 고사리가 올라옵니다. 두둑을 지으시고 두세 가닥 연결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두세 가닥 연결해서 적당히 놓으시면 됩니다. 깊이는 15cm 정도 깊이고요. 폭은 50cm에서 1m 정도 띄우시면 됩니다. 두둑을 지으셔서 심으시면 됩니다. 종근을 저희도 종근이 어리다 보니까 저희가 잘 부러집니다. 포크레인으로 캐기도 하지만 그 뿌리가 잘 끊어지기 때문에 마디 부분에서 잘 끊어집니다. 그러고 캐고 나서 한 하루만 지나도 숨이 죽어서 처음 캘 때와는 틀리게 종근이 볼품이 없어집니다. 근데 썩거나 잘못된 종근이 아니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바로 캐서 바로 보내는 종근이지 잠깐 약간 숨이 죽은 거지 절대로 뭐 썩은 종근이라 아무 나지 않는 종근을 잘못된 종근을 저희는 절대로 안 보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흙을 될 수 있으면 안 마르게 고사리 종근을 개봉하시고 나면 안 마르게 바로 덮으셔야 됩니다. 흙을 고사리 종근이 죽는 이유가 고사리가 하나도 안 나는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전근이 물량이 모자라는 항상 우리나라 전국에서 최고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항상 물량이 모자랍니다. 매일매일 캐서 보내는데 저희가 썩은 전근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다 오해입니다. 그거는 제가 살아있는 전근을 보내고요. 안 나는 경우는 풀을 안 매거나 배수 관리를 못하거나 퇴비를 발효가 안 된 것을 주거나 깊이를 얕게 심어서 말라 죽거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재배를 종근을 심으시고 관리를 안 하신 부분은 저희 잘못이라고 하시면 저희는 진짜 억울합니다. 이런 좋은 토양에다가 잘 심으면은 하나도 안 올라올 절대로 없습니다. 저희는 3년 동안 관리를 해서 1, 2, 3년간이 포함된 우량 종근의 목고사리, 지산 목고사리 종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오해 없으시길 바라시고 잘 키우길 바랍니다. 저희는 시집 보내는 마음이 잘 자라주길 바라지 안 됐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슬픕니다. 그리고 한 90% 이상이 잘 되시지 한 10% 미만? 한 5%? 뭐 3% 정도가 잘못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1%나 그런 아주 소수가 뭐 꼭 저희가 전화를 주시거나 막 오해를 하셔가지고 쇼핑몰 같은 데나 쿠팡이나 안 좋은 댓글을 달아줄 때 가장 속상합니다. 저희가 진짜 오해입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로 종근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린 종근이기 때문에 마디가 부드러워서 마디 부분이 끊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뭐 구종근이나 오래된 종근을 막 7년 8년 넘은 종근을 그런 것을 보냈다면 잘 안 부러집니다. 보기는 좋아도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안 좋은 종근입니다. 보기 좋은 종근이 좋은 종근이 아닙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잘 부러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드러워서 잘 부러지는 겁니다. 저희가 어린 종근이기 때문에. 지금 경사면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사면의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로로 경사면이 이렇게 싹 있습니다. 경사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을 타서 경사면의 반대편으로 고를 타서 고사리 종근을 놓고 이렇게 도착하다 연결해서 놓고 지금 고사리를 심고 있습니다. 경사면 같은 경우는 저 뜯는 걸로 안 돼서 갱이로 지금 저렇게 흙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고사리 종근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사리 종근은 마디마디마다 눈점이 있고요. 제가 캐다 보면 마디 부분이 부러지고 마디 부분에서 눈이 나옵니다. 지금 생물이기 때문에 숨이 죽는데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좋은 고사리 종근입니다. 그리고 흙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덮어줘야 됩니다. 저희가 흙을 바로 덮었는데 마르지 않게 흙을 덮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고사리 종근 심을 때 고사리 종근을 두세 가닥 연결해서 이렇게 고리에다가 놓은 다음에 마르지 않게 흙을 빨리 덮어줘야 됩니다. 갱이로 이렇게 흙을 덮어줍니다. 깊이가 15cm 정도 깊이가 됩니다. 10에서 15cm 깊이가 됩니다.